자, 이번 섹션은 섹션 2 앱을 메이킹과 관련된 섹션입니다. 자, 앱을 메이킹과 관련돼서는 메이커들이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창작물들을 만들었는데요. 그런 창작물들을 소개하는 섹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섹션의 작품들을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작품은 핸드 서포트라는 그런 보조 기구고요. 이렇게 스푼이나 포크를 끼울 수 있게끔 만든 보조 기구입니다. 이건 제가 만든 보조 기구인데요. 기존에 보셨던 핸드 서포트의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각도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각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, 그래서 어떤 각도의 손이더라도 다 포크나 뭐 이런 스푼, 뭐 이런 나이프들을 끼워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두었습니다. 요건 이제 손톱깎이입니다. 손톱깎이도 일반인들은 이제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,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보조기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눌러서 손톱을 깎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누르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고요. 그다음에 백 캐리어. 이런 식으로 이제 캐리어를 일반인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펜볼입니다. 그래서 펜 잡는 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, 특히 뭐 아이들도 펜 잡는 걸 사실 쉽지 않아 하죠. 그래서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장애가 있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손만 살짝만 오므리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기구입니다. 그 다음에 또 펜을 잡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조도구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성해 볼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키가 작아서 잡아 돌리기가 쉽지가 않은데, 이런 식으로 홀더가 있어서 이렇게 두 손가락만 넣고 돌릴 수 있게끔 하는 보조 기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튜브 오프너입니다. 이런 식으로 끼우면 톱니바퀴가 있어서 조그만 힘으로도 이런 풀들, 그 다음에 이런 뚜껑들을 쉽게 딸수 있게끔 해 두었고요. 핑거 펜 홀더입니다. 요걸 이제 이런 식으로 안 떨어지게끔 하는,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게끔 하는 홀더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손가락에만 끼워도 쓸 수가 있죠. 자, 이제 병따꿍 이제 병캔 오프너인데요. 이 일반인들도 요걸 잘못 따서 사실은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이러고 딸 때도 또뭐 손톱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, 또 여성분들 특히나 이제 손에 힘이 악력이 좀 적은 사람들은 이캔 자체를 따기 사실 힘들어합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이렇게 딱 걸리기 때문에 제껴서 오프닝하기가 굉장히 쉽죠. 그다음에 버틀 오프너. 악력이 또 약한 분들도 특히 이런 물병 따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분들이 좀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잡고 딸수 있게끔 해놓은 거고요. 그 다음에 시그네처 가이드. 난독증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해주면 이렇게 잡고 서명할 수 있게끔 해둔 시그네처 가이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3D 프린팅. 똑같이 보조기구들이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우유를 끼워서
오프너가 있고요. 쉽게 우유를 딸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컵 홀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컵을 이렇게 잘 넣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고 칫솔 홀더도 있고요. 여러 가지 형태의 홀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홈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샘플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실제 방에다가 이제 이런 센서들을 해서 그들이 뭐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들 누군가 방문했을 때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시각이나 청각 센서를 통해서 알려주는. 예를 들어서 청각 장애인들은 배를 이렇게 눌러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이렇게 불빛이 반짝거린다든지 이런 형태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일반인들은 쉽게 생각하기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더라도 실제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들은 이런 보조 기기들이 꼭 필요하거든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인 마우스입니다. 장애인들이 좀 더 마우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엄지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형태로 무선의 형태도 있고 유선의 형태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한 손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. 실제 한번 컨트롤 해볼까요? 뭐 이런 식으로 어디가 앞인가요? 아, 네, 이쪽이 앞이군요. 네,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넷플릭스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움직이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주 잘 만들었네요.